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팬앤스타에서 임영웅씨의 생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임영웅씨의 생일은 6월 16일인데요 지난 1일부터 팬앤스타에서는 임영웅씨를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임영웅씨를 응원하는 한 팬분이 프로젝트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시선을 더욱더 집중시켰습니다. 해당 이벤트는 오는 6월 16일 생일을 맞이하는 임영웅씨를 위한 축하 광고 프로젝트인데요. 이는 팬분들이 기부하는 별 개수로 성공이 확정된다고 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팬분들이 열심히 모은 별을 원하는 광고 상품에 기부를 하는 방식으로 기부 횟수는 무제한이며 또 다른 상품 추가까지 가능한데요. 지난 28일 밤 10시 20분 기준 임영웅씨 생일 프로젝트에는 별 7만 개 가량이 모인 상태로 서울 지하철 합정역 CM보드와 강남역 SM보드 광고 진행이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임영웅씨의 생일 프로젝트는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워낙 크게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다들 아실만한 분들은 다들 아실텐데요. 임영웅씨가 청년피자의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앞서 청년피자는 소비자와 가맹점, 가맹본부가 모두 아울러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탄생한 피자 창업 브랜드인데요. 이는 지난 2017년 7월 경기도 화성 동탄에 본점을 오픈한 이래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브랜드 런칭 3년 만에 전국 200호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8일 청년피자는 임영웅씨의 바르고 깨끗한 이미지와 어려움을 건실하게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청년피자의 브랜드 이미지와 부합하여 광고 모델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이미 어제 제가 이 소식을 보고 아 너무 기뻐서 와! 이랬는데 옆에 동생이 놀라더라고요. 왜? 이렇게 좀 무슨 일이 있냐고 해서 영웅씨가 아, 또 모델로 발탁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예, 앞으로 자주 시켜먹어야겠네요. 청년피자가 광고 모델을 발탁한 것은 임영웅씨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청년피자 관계자 측에서는 트로트계 라이징 스타 임영웅과 피자업계에 떠오르는 대세 브랜드인 청년피자가 만나 좋은 시너지를 이루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임영웅을 모델로 한 광고부터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꼭 한번 시켜먹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임영웅씨와 정동원군이 최연소 팬분들을 위해 영화 알라딘의 OST 듀엣을 펼쳤습니다. 같은 날 밤 10시에는 임영웅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탑7이 출연한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날 사랑의 콜센터는 꿈 응원 특집으로 미스터트롯 탑7은 모두 어릴 적 꿈 복장을 하고 오프닝에 나섰는데요. 임영웅씨는 축구선수로 분장해 김호중씨와 함께 보디가드로 상황극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전북 전주에 거주하고 계시는 신청자분은 아들이 잘되는 게 꿈이다. 늘 아이들한테 미안하다라며 딸은 손 벌리지 않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한다. 아들은 대학을 포기하고 바로 취업을 했다. 기특하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어 임영웅씨를 선택하고 오늘 무릎이 안 좋은데 전화기 누르는데 힘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임영웅씨는 무릎으로 누르셨나요?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 했으며 호호 서비스로 신청자분의 아픔을 치유해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영탁씨는 영웅이가 만병통치약이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후에 신청자분은 임영웅씨에게 신청곡으로 임재범씨의 비상을 신청했는데요. 정말 좋아하는 곡이라서 정말 너무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에 임영웅씨는 저도 대학 졸업 후 많이 불렀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불러드리겠다 라고 전하며 위로의 메시지를 담담하게 노래한 결과 98점을 기록했습니다. 노래를 들은 신청자분은 감사하다 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임영웅씨는 최신형 휴대전화를 뽑고 직접 사인하고 신청자분에게 항상 뜻깊은 메시지 전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라며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인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신청자분은 500통 걸어서 당첨이 되었다 라며 정동원군을 선택을 했는데요. 신청자분은 영화 알라딘의 주제곡 A whole new world
표현을 하고 싶은데 영어에서 어려운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동원 군은 원래 이 노래가 듀엣곡이라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 영웅이 형이랑 하면 좋을 것 같다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임영웅 씨와 정동원 군은 즉석에서 성사가 된 듀엣이었음에도 A Whole New World를 심금을 달래는 달콤한 보이스로 가창하며 마법에 홀린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번에 듣고 정말 많이 좀 느낀 점이 뭐냐면은 영화 OST 아니면 드라마 OST 어떤 거든 좋으니까 임영웅 씨가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네, 임영웅 씨 정말 노래 너무 잘 들었고요. 한편 오는 30일 오후 6시 5분에는 임영웅 씨를 비롯한 트롯맨 6인이 출연한 KBS2TV 브루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의 감사의 달 특집 송해 가요제 2편이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브루의 명곡에서 임영웅 씨가 노래를 안 했었죠. 이번 무대에서 임영웅 씨의 노래가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한 번씩 본방사수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건행.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돌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